여기는 삼척 미로중학교 앞입니다. 한 열흘 정도 전에 왔다가 재미를 못 봐서 다시 왔어요. 여기서 대째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예보상 두타산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타산을 지나서 계속 가기는 아마 바람 방향상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상황 보고 가능하면 두타산을 구경하고 빨리 착륙할 거예요. 빨리 착륙을 해서 시간이 되면 대관령으로 이동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대관령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요. 오늘은 예보상 대관령으로 날아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일렁뚱하게 착륙하느니 두타산에서 빠꾸 해가지고 요 근처에 내려서 대관령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시간상으로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는데, 시간상으로 대관령에서 비행할 시간이 되면 여기서 1시간 걸리거든요. 차를 타고 바로 대관령 유격장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만약에 고도가 올라가면 선자령 쪽에 하나 이렇게 위에 탑랜딩을 해서 걸어서 내려올 겁니다. 착륙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에 내리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렇게 두탕 비행하는 게 오늘 계획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닷가 쪽에는 개방산이나 용화유격장, 이쪽에는 바람이 약해서 아마 가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보가 최상은 아닌데 단풍 찌기 전에 구경 올라고 왔어요. 대본감 아주 예쁘네요.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버스 도착할 시간입니다. 33번 하장 가는 방향 7시 36분 버스를 탈 겁니다. 여기는 대째 전망대입니다. 서리가 왔거나 비가 왔거나 둘 중에 하나는 왔는가 봐요. 축축하네요. 미로 중학교에서 일로 오는데 버스를 놓칠 뻔했어요. 미로 중학교에서 33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요. 예정된 시간보다 한 5분 일찍 왔어요. 왔는데 버스는 같은데, 버스 뭐 좌석버스 같긴 한데요, 버스에 번호판이 없어요. 밑에 보면 33번이 하장쪽, 그래서 대째 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33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도 한 5분 일찍 왔고, 혹시나 싶어서 못 들어놓고 물어보니까 온다 켜서 다시 가방 들고 탔어요. 시골버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번호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비슷한 시간 오면 일단 못 들어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탔어요. 대체 여기 오니까 방금 전에 내렸는데 경찰도 있고 소방 관계자들도 있고, 오늘 뭐 내리냐고 물으니까는 여기는 등산대회 한다네요. 아마 두타산 방향으로 등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타산으로 안 가고 기내미 마을로 가기 때문에요. 저하고는 아마 반대 방향일 것 같아요. 하지만 비행을 하다가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대제입니다. 백두대간 특항산 기념이 마을 쪽에서 두타산 청옥산 고적대 백봉령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황장산 큰제 지나서 기념이 마을 그렇게 됩니다. 아마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요.
2시간 반 정도 그러면 될 겁니다. 여기는 황장산입니다. 대치에서 600m 왔네요. 기념의 마을 다 왔어요. 대체에서 여기는 딱 2시간 코스 같아요. 잘 걷는 사람도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걸으면 한 2시간 20분 정도 그렇습니다. 저 풍차 소리 들리죠? 여기 원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깨서 거쳐서 안 보입니다. 이륙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은 좋은데 처음에 한 시간 정도 걷다가 보니까는 한 500m 정도에 운해가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해가 바람을 타고 휘리릭 한 10분 만에 산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난 이후부터 비방울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좀 전에까지 비방울이 떨어졌는데 양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또 비방울이 그쳤네요. 현재 시간은 10시 반 정도 됐어요. 바람은 지금 여기는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요, 오는 동안에 이거보다 좀 더 좋았어요. 12시 전에 이동해서 2시간 정도만 비행하고 일찍 내려서 대관령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죠. 12시 되자면요, 12시 되자면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온구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대체에서는 두타산 거의 정상 쪽에 시간 지나면 구름이 더 높아지면 딱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1분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도착한 지 한 시간쯤 됐어요. 이제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렸다는 게 좋겠어요. 온구가 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도착해서 할 거 없어가지고 한 30분 앞에 이륙장 정비를 조금 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조금 깨끗해졌죠. 이륙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현재 시간 2시입니다. 아까 전에 한 30분 정도 하늘 보였다가 다시 닫혔는데요, 그리고 한 2시간 흐르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다시 한 앞이 시야가 트였는데요. 시야가 더 높아질지 내려갈지 그게 참 애매해요.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 버리면 이륙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몸 좀 더 기다려 보는지, 좀 더 기다려 볼지, 아니면 쪼리라도 타고 내려갈지 고민을 해야 돼요. 기다려서 턱 볼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걸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그러면 제법 높네요. 더 높아지려나? 바람이 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보자. 지금 바람이 약간 왼쪽 바람이에요. 지금 앞쪽에는 바람이 있는데 이쪽에는 바람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야, 요거 채스킴 달고 이렇게 하기에는 바람이 좀 애매한데, 채스킴 달고는 이륙이 열을 못해서 채스킴을 뗐습니다. 문제고.
한 줄이 하고 타겠는데요. 지금 그나저나 단풍은 예뻐요.
리즈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산줄이 좀 끊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요건 산줄 몇 개 안 되는데, 마지막에 브레이크 라인 4개 붙은 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라인에 압이 안 차니까 브릿지도 잘 안 되고, 좌우 방향 회전이 짝짝이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걸어가면서 봤는데 저 위에가 참 조명이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바람 셀 때 여기 들어오면 가스가 굉장히 심할 텐데요. 지금은 그렇지 안될 정도로 바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스가 세진 않을 거예요.
저 여기가 기네미 마을이죠. 예. 여기 분들은 기네미 꼬리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캐노피를 들고 확인을 하고 이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바람이 좀 약해 가지고 들고 있을 만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들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뛰었는데, 뛸 때 캐노피 상태가 약간 불량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하지만 보통 스피드가 있으면 등산길 이륙이 되기 때문에 이륙을 했는데, 처음에 들 때 산줄이 끊어진 건지, 산줄은 낀 걸 보고 털 때 끊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 안녕. 대본감이에요. 색깔이 겁나 예쁩니다. 지금 저 위에 한 명 누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좀 전에 이렇게 했는가 봐요.